자, 오늘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흔드는데 그 물이 흔들려 물이 움직인 동한 후에 먼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맞다. 그래서 그렇다. 자, 거기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예, 38년 된 병자가 있다. 참, 지독히도 오래 아팠습니다. 그렇죠? 38년을 알았다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번 우리가 이 속에서 놀라운 진리가 발견될 것으로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은 들려요. 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네? 그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확 흔들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거,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세계 각처에 이런 게 있죠. 어디 가서 어떤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에 뭐 그런 유명한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쩔눈바리들이 가져왔다가 그 물 마시고 낫고 난데 지팽이 다 버리고 가서 그 지팽이를 전시하고도 있고 그거 있어요. 이것도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물이 흔들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렇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현상,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현상은 주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어. 지금 한국적 현실에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일 거예요. 뇌요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마셔보셨어요?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마 마셔본 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셔봐야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낫는 사람 있어요. 있으니까 아직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고, 시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도하면 그 중에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면 낫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황당무계한 거예요.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낫다는 것도 그것도 황당무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너무 황당무계하니까 그거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소변 안에 그런 유효한 약 성분이 있다. 소변 안에 여러 종류의 물질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낫는다. 그러면 또 그거를 맛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안 믿고 안 믿으면 안 마셔. 그렇죠. 근데 안 믿으면서 에이 뭐 믿자 온전히 한 마셔볼까?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나요. 어떤 사람들만 나요. 아, 그렇구나. 이 오줌 속에 굉장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낫는구나. 야, 이걸 몰랐네.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거를 알게 됐을까? 제가 옛날에 수원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제 그 강연이 끝났어요. 그 어떤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 한번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꺼내서 줘요. 딱 보니까, 대학 교수예요.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뒷면을 보래요. 그래서 뒤를 턱 뒤집어서 보니까, 한국 연역법 학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한국 연역법 학회 학회장으로서 오늘 박사님께 초청을 공식적인 초청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초청이냐? 그랬더니 세계 연역법 학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뭐 2년 만에 한 번씩 연다든가. 그런데 지난 2년 전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는 그때가 올해 그 8월 달에는 수원에서 열렸대. 그래서 자기가 그 세계 연역법 학회 총 책임자로서 박사님을 메인 강사, 주 강사로서 초청을 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초청을 받을 수 있게 없게. 그래서 박사님은 제가 브라질에도 가서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박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니까 꼭이 세계 수원에서 열리는 세계 학회에 꼭 와주셔서 빛내 주십시오. 대학 교수님이에요. 무슨 과 교수냐면 화학과 교수예요. 그냥 날라리 신사가 아니에요.
이거 참 난감하대요. 저는 뭐를 강의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어떤 물질로서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허구이고, 병이 낫는 것은 오직 뭐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만 가능하다.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있고,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게 제 모든 강의 안에 핵심이에요. 매 시간 강연할 때마다 그게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오줌 먹으면 병 낫는다고 하는 학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가서 해봐야 오줌 같은 거 마시지 말라는 말밖에 못하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막 책을 여러 권 주십니다. 아마 아직도 어디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줌 마셔서는 절대로, 오줌 마셔도 병이 낫는 사람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해. 병이 낫는 오줌 마셔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줌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나왔을까?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좀 탁 깨우치셔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병 낫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여기도 한 가지가 나왔죠. 그렇죠. 자, 무당에게 가서 무엇을 해도? 구슬을 해도 병이 나요, 세상에. 네. 교회에서도 희한하게 병이 낫는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병 낫는 가장 드라마틱한 현상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요? 나가라. 그건 성경에도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방법.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주로 그 환자들이 쓰러지고 정신을 잠시 잃게 되고, 예. 그래서 다시 깨어나면 병이 없어. 무당 구설하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뉴스타트적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계속하는 말. 모든 질병, 곧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예, 네, 악령 때문이다. 악령은 뭐예요?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진짜 술술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뉴 스타트에 정신이 탁 백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은 그런 조건적 생각을, 그러니까 뭐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아, 이 모든 것이 조건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이죠.
그럼 무당이 쫓아내는 것도 뭐예요? 귀신이에요. 무당. 그러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성령이 악령을 쫓아내는 거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나갔대. 나가면 병이 나요. 이런 이 세상에는 놀라운 영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무당이 어떻게 구설하는데 귀신이 나갈까요? 저는 그런 현상을 짜고 치는, 전 고스톱 못 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 그 무슨 뜻이냐? 아,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네, 돈만 주면 구태주니까, 돈만 내고 구태줘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냈거나, 무당이 귀신을 쫓아냈거나, 그 귀신들이 다시 들어올 수? 돌아올 수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쫓겨났다가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갔다가는 돌아와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예.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있다가, 그냥, 한번 좀 나갔다 올까 싶어서 나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쩡해질 사람. 나갔다가 어디로 돌아다닌다고요?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쫓겨나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성경에서 뭐, 낮에 다니라, 밤에 다니지 말라, 또는 물, 있는 곳, 물 없는 곳,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낮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을 때,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 그래서 사실은 밤, 낮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밤, 낮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 다닌다는 것은 결국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 자기가 살던 그 사람 집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나, 이에 가서 집이 더 좋아졌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 그 성경은 이 영,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주 확실하게, 예. 그래서 집주인은 누구예요? 영이야. 귀신이야. 그래서
귀신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심하겠다. 그래서 저는 무당이 구슬 해서 귀신이 나가버려서 병이 낫는 현상을 짜고 치놓고 스톱이라 그런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무당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구슬하니까 귀신은 뭐예요? 그래, 내가 나가지 잠시. 예.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 그 사람 나갔다가 이제 병이 좋아지면 그 사람들은 그 무당을 믿게 돼, 신뢰하게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무당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그게 이제 짜고 치는 뭐예요? 자기들끼리끼리 오케이 그렇게 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부다니까 그 병이 낫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우리 이 지역 옛날부터 이 지역 극동지방 이 지역은 완전히 무속 문화가 지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뭐, 8살, 9살, 10살, 이렇게 될 때만 해도, 그게 뭐, 7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조물애기들이 놀다가 아 덥다 오늘 같은 더운 여름날에 우리 해수욕 가자. 부산에서는 뭐 해수욕장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기 갈까 송도 갈까 광안리 갈까 해운대 갈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물애기들의 생각에 어디로 가면 재수 있고, 어디로 가면 뭐요? 재수 없고라는 생각에 지배를 당했어요. 예. 네? 아, 철저히 그 당시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어디로 가냐 결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재수가 없지 않느냐. 그거를 결정하면 그거는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야. 어떻게 할게? 침뱉어. 침을 팍 뱉고. 나 침에다. 이거 봐. 침이 어디로 튀냐? 그 튀는 쪽으로 가야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사고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무속적 사고의 지배를 받고. 그게 다, 아무 근거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재수에 맡긴다? 운에 맡긴다? 예. 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그 뇌요법 하는 국가들은 주로 그런 무속적 요소가 남아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 브라질도 그 밀림 정글 속에서 다 뭐예요? 주술사들이 병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서 철저한 조건적 생각을 하게 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더 증오하게 하고 철저히 분노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뇌파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니까 철저히 영적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로 베타파 감마파로 만들어 가지고 유전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병을 일으킨다.
그러다가 어떻게? 쏙 나가면서 사건을 다 무마시켜.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 악한 일을 했던 놈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오심 분노가 뭐예요? 사고를 쳤어. 그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봐라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다 악령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악령이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악령이고 이 악령의 범벅이 돼서 살고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도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이런 미신이 참 없었는데 그 이것도 하나의 미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줌을 마셔서 병이 낫는 현상은요, 그게 영적 현상입니다. 물질적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을 하죠. 오줌 속에 아주 좋은 물질이 있어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났다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남의 오줌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뇌요법은 누구 오줌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거 마시라는 거예요. 남의 거 마시면 그 남의 몸에서 생산된 어떤 물질 그거를 자기가 마셨으니까 낫다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반박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낫다 왜 그 오줌 속에 큰 놀라운 치유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 치유 물질이 자기 오줌에 들어있는 치유 물질이 자기 오줌으로 나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 있었어. 자기 몸 안에 어디? 피 속에. 그 여러분이 어떤 물질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어디로 들어가요?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콩팥 간에 가서 해독이 되고 콩팥으로 가서 배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오줌 속에 있던 그 놀라운 치유 물질이 자기 몸 속에 있을 때 낫지. 왜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나아요? 뭐 웃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 어떻게. 네.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 우스개로. 그러면, 이거, 여기, 소변 못 나오게 잡아 매버려라. 그, 놀라운 치유 물질이 오줌 속인데 왜 자꾸, 소변통으로 내보내버리냐. 그거 잡아매고 안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뇌독증으로 죽어요. 왜? 뇌독이라는 게 뭐예요? 소변 안에 독이 있단 말이야. 소변 안에는 배설물이 들어있어. 그 배설물은 우리에게 해로워. 그래서 독이야.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서 소변을 걸러내지 못할 때 뇌독증에 걸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흔드시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라고 아마 설명을 했겠죠.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데스다 못을 흔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환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증명해야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여기 이 얘기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얘기할 만한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자연적으로 유황이 딱 올라오면서 신통처럼 급히 올라오는 현상이잖아요. 자,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나서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조건적이지. 철저히 조건적이지. 그러니까 환자들은 확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죠? 물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네? 누가 먼저 들어가게 생겼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장난이야. 아마 사단의 천사가 내려와서, 악령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악령은 악령의 영적 에너지도 무엇을 지배하니까? 물리적 에너지, 중력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중력을 지배하니까 물을 흔들 수가 있어요. 아, 박수. 야, 진짜 아름답네. 우리 저기 크리스탈에 있는. 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악령이 속여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하여 조건적, 그래서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면. 그러면 이 환자는 38년을 기다렸는데도 못 들어갔어. 왜 그럴까? 예? 능력이 이 환자는 38년을 아팠으니 이제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 이 환자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 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 환자가 15살 때부터 아팠다면, 혹은 20살부터 아팠다면, 지금 몇 살이에요? 58세예요. 그때는 58세, 그러면 다 죽어간 나이에요. 요즘 58세가 다르죠. 그렇죠? 요즘은 80세라도 어떻게, 팔팔한데. 그때는 58세, 그러면 그거는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 그러니, 그리고 이 환자는 보면 걷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걸렸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냐 하면, 못 걸어가. 걸으려고 애를 써야 몇 발짝 밖에 못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기다려요?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기다려요? 이게
놀라운 거라 이 말이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 절망이 없어.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으면 절망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이, 나는 끝났어. 나는 가만 없어. 자, 집에 가자. 가서 집에 가서 죽자. 이 당시는 이렇게 58세까지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가 58세까지 이렇게 살아 있다는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이야. 그건 왜 그럴까? 희망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희망이에요? 아무도 없어. 자기 부모, 뭐, 다 죽었어. 응. 형제, 자매, 다, 응. 살아있다면, 응. 아주 늙은 노인에 불과하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라는 건 확실히 이 환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현재 상황에 비교해 볼 때, 병원에서 당신은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2개월 안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절망 아니에요? 그 절망을 받아들이면 2개월 내에 죽어요. 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죽는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고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탁 정리가 탁 돼 있으면 희망이 유지되어야 안 돼요. 아, 병원서는 너희들 의사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너희들 말이 맞아. 왜?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줘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분을 알고 있고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는 동안은 나는 너희들 말대로 두 달 안에 죽지는 않아. 두 달 안에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 주시는 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병원에서 말하는 통계 수치가 갑자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여러분 우리 그 회복 얘기에 나오시는 분들 다 통계를 완전히 뭐예요? 초월해 하신 분들이에요. 왜? 통계적 사실에 의하면 다 6개월도 못 산다. 2개월도 못 산다. 딱 그런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생명이 오면 죽은 계란도 어떻게 병아리가 돼. 그 기적 아니요? 그 계란이 썩어야 될 계란이 세상에 21일 동안 안 썩어. 맷도가 유지되는데도 38도라는 그 온도가 유지되는 속에서 안 썩고, 안 썩고 그냥 계란이 안 썩고 견디기만 해도 기적인데, 그게 또 뭐가 돼버려? 삐약! 하고 병아리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생명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생명을 믿으면은 절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을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뭐 스무 살 때 병이 나서 지금 58세라면 뭐 하나님께 해드린 거 뭐 있을까? 없죠.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해드린 거 없어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마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누군가를 보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자, 예수께서 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네. 저 친구는, 스무 살 때부터 저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38년째, 네. 저러고 있으니, 그 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신의 저주를 받아도 너무너무 받았다. 그때는 병들어서 이렇게 되면 다 신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신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를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 아직도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기에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오로지 이 사람에게 왔어요. 왜? 이 사람만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것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당시에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같이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야. 응. 이 사람 뭐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볼 때,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 믿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 행각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 가면 암 환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여기 행각 다섯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다섯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섯. 왜 그래요? 다섯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왜?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니까. 그래서 다섯.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인 남편이 다섯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율법적인 사고 아래 사로잡혀 있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의 그 조건적인 하나님에게 시달려서 병이 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섯 행각 아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거야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그 눈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죠.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안 낳고 싶으면 뭐 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낳고자.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그 환자가 낳고, 싶은지 안 싶은지 뭐 그걸 알아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죠. 예수님은 이 환자만이 자기를 기다린 것도 아시는 그 환자를 잘 아시는 분인데 낳고 싶은지 안 싶은지 한번 체크해볼까? 네가 낳고 싶냐? 이렇게 바보같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다 낳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낳고 싶은지 안 싶은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일까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손자가 미국 가서 다 박사학위를 따고 성공해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손자를 어릴 때 돌봤던 분이 외할머니야. 그래서 그 옛날에는 요즘은 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맨날 얼굴 보고 뭐 맨날 얘기할 수 있죠.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못했거든. 그러니까 미국 한번 갔다 그러면 참 그리운 거야. 어? 외할머니 손자 그렇게 보고 싶고 손자도 그 외할머니 엄마 아빠는 바빠가지고 자기를 어릴 때 별로 돌봐주지 못해서 외할머니가 돌봐줬는데 드디어 손자는 미국 가서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딱 오는데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어.
그래서 온 식구가 이제 다 김포공항에 마중 나갔어. 그때 이제 우리 할머니가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보니까 손자가 탁 나오고. 다 알죠? 다, 온 식구가, 와! 그 손자도 외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가. 외할머니인 줄 알고. 근데 외할머니는 모르게, 손자가 자기에게 맨 먼저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 손자가 촤, 손을 벌리고, 허그하려고, 이렇게 올 때, 외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 네가 누구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드디어 만났구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가 누구냐? 네가 낳고 자느냐? 이 말은 그토록 나를 기다렸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록은 사랑이라는 감성을 포함해서 넣어서 기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읽지를 말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읽으면 이거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요. 좀 바보 같아. 그 논리적으로만 읽어버리면 예수님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것이 예,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논리도 있지만은 또 뭐요? 뭐도 있어? 감성적인 면이 있어.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만큼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성적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감성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자 비유에서 당자가 이제 상속을 타고 도망갔어. 그런 도망간 아들을 아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렸다. 그게 감성적 표현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대. 잃어버린 거 아니죠. 도망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라면 이 자식은 도망갔다가 이제야 돌아왔다. 이게 이제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사랑으로. 진실은 사실에 사랑이 들어가야 돼. 사랑이 들어가면 이 내 아들은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으니 늘 잔치를 하는 것이 기쁘고 기쁘게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흔들릴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이 내가 가는 동안, 이거 멋떨어진 얘기예요. 제가 이 뉴스타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게 내가 가는 동안입니다. 왜? 내가 가봐야 1착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뭐예요? 가기는 간다 이 말이야. 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를 보면서 슉 안고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표현하라는 게 표현. 표현.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고쳐줄 거냐.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물만 흔들렸다 하면 뭐예요? 이야! 하고 발짝 간다.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구나.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러면 다음번에 도와주시겠지. 그러다가 38년이 지났어, 세상에. 와! 진짜 믿음의 사나이야. 그렇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요? 크, 여기서. 내가 그 여기서 이게 뭐예요, 바로 뉴스타트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 가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래 부르라. 웃어라. 제가 뭐 그 돈. 그액 5억을 뜯기고 사기당하고 내 힘으로선 잘 수 있어 없어? 못 자. 왜 악령이 나를 증오와 분노에 막 와 불길이 붙어가지고 네?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혈압은 오르고 이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기도해도 기도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좋다. 잠 못 자더라도 밤새 뭐요? 찬송이나 부르자. 그래서 하늘 가 또 부르고 또 하늘 가 그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죠? 그거 하지 않으면 맨날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 악령이 원하는 그것만 하다가 시간 보내버리면 하나님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응?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이야. 그 이 이 이 뛸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남편이다, 뭐, 동생이다, 이래서 이제 형제들, 뭐, 부모 와가지고 물 흔들려 봐라. 들고 팍! 뛸 거야. 그걸 막 뛰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고 있어? 사람들을 믿고 있어. 사람의 힘으로. 근데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강하다. 예수께서 그랬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그러라. 생기를 말씀 속에 생기를 넣었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가라. 아, 이제 지금 말을 못 듣겠어, 마스크 때문에. 보상 실제로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구할 때, 이게 예수하고 지금 병사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주여라는데 그때는 주여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슨 알았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그저
좀 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한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저 왜 해필 이날은 안식일이다 하고 탁 써놨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날은 뭐냐면 안식일 율법으로서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은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왜? 뭐냐면 그 날이 안식일인데 여러분 안식일에 뭐를 어떻게 해요? 뭐 짐 같은 거 자리를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어긴 게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겼다. 뜻이 돼. 들고 가면 안 돼. 근데 들고 가라고 그랬거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온. 나는 지금 그 안식일 율법을 계명을 완전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 계명도 사랑 안에 다 들어 있다. 나는 너를 무엇으로 고치고 있다? 사랑으로 고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의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의 최종 완전한, 최종적인 완전한 형태다. 아시겠죠? 요즘, 장로교의 어떤 신학자가, 형,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안식일이 맞지? 이 소위 주일,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대사기다. 그런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킨, 안식일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크게 깨름직한 겁니다.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 안식일에는 쉬어라는 그 율법의 완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날이니까 쉬는 게 아니야. 진짜 쉼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안에다야만 쉼이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이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가니,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병난 사람이 이러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안식일 계명을 완전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예, 행각 다섯 율법 모세 오경에 지금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게 누구냐? 네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성전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성전으로 갔을까?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정확히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 생각대로 드디어 38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어디로 올 것을 알았습니까? 성전으로 올 것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의 벌로서 준 게 아니라 병을 준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내가 분노하고 증오에 빠지고 그러면 그 결과로 유전자가 꺼져서 병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중한 병에 걸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치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만약 우리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죽음보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함께 하면서 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